자, 시작!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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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예. 자존심 내려놓고 예. 마스크 썼는데 누군지도 몰라. 자존심 내려놓고 막 웃으면 몸속에 독소가 다 제거되고 암세포도 제거되고 내 몸이 면역력이 그만큼 예. 좋아져요. 예. 면역력이 좋아야 코로나가 안 걸리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웃는 거야. 자, 무조건 한번 웃어봐. 시작! 그래서 이렇게 막 웃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없을 때도 일부러 네, 혼자서도 네, 하세요. 여기서 네, 여기 오시면 혼자 미친 척하고 우는 거야. 그냥 그래야 내 몸이 다 치료되고 백세 때도 팔팔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톤치드 많이 마셔가면서 네, 네, 아시겠죠? 팔 네.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 서러운 너무 하나 둘 셋 넷 사산 넘어가는 세월 나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한 번 더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한 번 더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웃음 시작!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혼자서도 아 집에서 혼자서도 하네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할 때도 집에서도 혼자서도 해요 왜냐면 그냥 따로 앉아서 할 시간은 없고 일할 때 일할 때 집안일 할 때 주방에서 일할 때 아 빨래할 때도 한번 해봐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회원이 항상 그냥 울적하고 우울하고 자주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교육을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살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아프다 죽겠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죽자 사자 그렇게 미친 척하고 해다 보니까 그렇게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졌더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누죽 걸산. 누우면 죽고 그렇지. 걸으면 산다. 그렇지.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와야 돼. 그렇지. 나와야 돼. 집구석에서 머리 아프다고 우울하면은 아주 큰 병이야. 큰 병. 다시 크게. 누죽 걸산. 걸산. 그렇지. 그렇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걸으면 산다. 근데 산에는 못 가더라도 시간이 될 때는 산에 가시고 못 가더라도 집안에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요것이 중요한 얘기야. 마음을 갖고 집에서 테레비도 맨날 들어놓고 보고 앉아서 뭉청하니 테레비 보고 이게요 완전히 우울증으로 들어오는 천재래. 그래서 테레비를 보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무조건 웃는 연습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웃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정말 삶이 행복하고 매사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맞아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무조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걷기 운동 위주로 웰빙 건강 체조를 했는데 걸으면서 내가 체조하는 거 봤어? 아, 지만 걸으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막 팔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겨드랑이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걷기 운동 안에서 방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운동하고 그리고 뒤꿈치 들기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도 여기서 앉아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서가지고 여기서 그냥 걷기 하면서 팔 쭉쭉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씩 웃으면서 시작.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웃음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막 분비돼서 기분이 좋으니까 네. 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걷기만 하면요 좀 재미가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웃음을 같이 중간 중간 해가면서 하면 좋고 그다음에 하하 앉아서 해.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서서 걷기 운동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힘차게 하시면서 제가 그대로 이 그대로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아유 이오 하면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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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분이 행복해져요. 네. 그래서 이 개나리를 우리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심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나리를 갖다가 어떻게 꺾꽂이를 하셔서 꺾꽂이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다 빗물 받아서 물을 주고 한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좀 한번 쳐줘. 박수. 우리 어머니 이 물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개울가에 졸졸졸 흐르는 물에서 뭐 하셨죠? 빨래도 빨래 했죠. 빨래. 네. 네. 빨래. 우리가 빨래를 했을 때 그 손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방망이도 두드렸는데 요즘은 네. 뭐를 해요? 빨래를. 세탁기. 그러면 세탁기가 돌아져. 근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밀린 빨래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우리 몸과 마음과 함께 비비고 짜고 털고 널고 개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빨래할 때 그런 마음이 유쾌한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은 하고 나고도 하고 나서도 별로야. 그래서 지금 빨래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 처음, 아싸! 아싸!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비비죠? 처음에 네, 비비고. 비비고 비빈 다음에 어떻게? 비빈 다음에 헹구고 헹구고 헹군 다음에 어떻게? 짜지 짜고 짠 다음에 널고 털고 털고 널고 털고 턴 다음에 널고 널은 다음에 햇빛에 마른 다음에 걷고, 걷고, 걷은 다음에 개고, 갠 다음에 서랍에다가 놓아요. 처음에, 처음에,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비비고, 비비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헹구고, 헹구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짜고, 짜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털고, 털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널고, 널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걷고, 걷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개고, 개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넣고, 넣고, 널 남인데 꺼내 입고, 이쁜 모습을 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박장 돼서 시작! 고향에서 시냇물 졸졸 흐르는 데서 빨래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복숭아꽃 따고 잘 굽고 아리진 하로 울고 불고 널고 꽃대굴 다리 넣고 예 아이고 이쁜 옷을 우승. 입고 시작 아! 야 예쁜 옷을 입고 나 이뻐 해봅시다 시작 나 이뻐 시작 나 이뻐 나 이뻐 정말 여, 당신 멋지십니다 시작 당신 멋지십니다 예. 당신 최고십니다 예. 우리 최고를 한번 해본데 다 같이 손가락 열 손가락 펴고 애기 손가락보다 저는 나는 내가 정말 정말 좋다 좋다 뭐가 됐어요 엄지가 됐죠 최고요 최고 나는
내가 최고다. 시작. 나는 내가 최고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핀 다음에 다시 당신 정말 훌륭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당신 정말 훌륭해. 최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새는 날새야, 날새.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는 널새.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좋은 새는 우리새. 시작. 우리새. 최고의 명약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저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후배 김정옥 명강사를 따라서 이 사내를 왔는데 와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을 보고도 이렇게 웃음 치료를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잇는 교량 역할을 서로가 할 수 있는 이 기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시죠? 네. 이렇게 매일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잖아. 네. 그래서 혼자서도 매일 웃으면 이렇게 기쁨을 나를 기쁘게 해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계시면서 자주 웃음 연습을 하셨으면 진짜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고 네. 우리 여기 시청자님들도 혼자 계실 때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행복하는 이 방법을 알면 정말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건강하게 살 수 네. 있습니다. 그게 네. 중요해요. 네. 꼭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남이 즐겁게 해주는 걸 바라면은 욕심이고 맞아. 그러면 우울증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아이고 혼자 뭘 어떻게 웃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무조건 미친 척하고 혼자서도 웃는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미친 척하고 웃으면서 온몸으로 박장대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외로움 속에 살지 말고 행복 속에서 살게 그럼 내가 만들어지면서 사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자, 대단 웃는 방법은 대단 힘을 주고 일어서서 웃으면 좋은데 지금 일어서면은 카메라가 얼굴 위에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앉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설 수 있으면 서서 하시고 설 수 없는 상황이 만져서 하시면 되고 일하시면서 보시면 일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배 던지고 발도 구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온몸으로 도리도리 하면서 박장대소 시작! 박수대요! 천천하고! 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침에 운동하면서 혼자서 웃잖아. 운동하고 크게 웃음을 하는 거야. 힘들면 중간중간 도리도리 하면서 크게 못 웃어. 태백이나 크게 못 웃어. 옥상에 주택 가면 차분한 모습이 있어. 소리를 좀 적게 하면서 탁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크게 못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가 힘들어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어서 막 살기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꽃을 못 보았지만 내려올 때 여유가 있을 때는 꽃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갈 때도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자 해서 우리 김정옥 강사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야. 미리 천천히 보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거를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맘먹게 다녔습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 명언을 항상 내 명, 그 가운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명언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해야겠다. 나는 만보면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결정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나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결정을 행동을 습관으로 하고 오케이 습관을
나의 삼가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건강 운명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우리 다 같이 살도록 네. 노력하시라! 노력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치려면 면역력을 높여줘야 돼요. 자, 배에다 힘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하! 시켜주는 박장내서 웃음운동 요즘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박장내서 웃음운동 하고 사세요. 네. 시청자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같이 김정호 건강웃음TV와 함께하세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